아, 왜안 잤는데 벌써 눈물이 나지 가슴속에서? 나이 물어봐도 돼요? 스물아홉이요. 29살이시고 같이 보실 분도 나이도 알려주시겠어요? 스물여덟. 28살. 근데 본인을 느끼면 왜 가슴속에서 눈물이 먼저 나고 내 삶에 대해서 원망이 많으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신과물인 건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모르셨어? 점사 이런 거안 한번 보셔봤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고, 내가 느껴지시기에는 벌써 이미 내 어렸을 때부터 내 몸속에 신이 앉아 계셨던 분인 것 같고, 본인이 굉장히 촉도 빠르고요. 예민한 사람이었어. 예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질 못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사셨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에 이렇게 안정된 그런 마음속으로 사신 게 아니라, 안정된 이런 마음으로다가 편하게 산게 아니라, 뭐에 쫓기듯 한 느낌으로다가 혼자 전전긍긍하고 사시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시집을 안 가도 될 때, 시집을 가게 돼버렸어.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내 발목을 지금 잡았다 그러고, 아까 선택을 잘못을 했다는 그 선택 또한, 내가 차라리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 응? 본인이 지금 이렇게 가슴을 슬프게 마음을 끌고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 그리고 본인은 몸수도 뭐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아기는 있어요? 아기 있어? 아기 있는데 아기가 그렇게 막큰 아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아이를 낳아서도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몸수가 좋지를 않는 것도 있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대. 그쵸?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본인이 큰두 번의 그런 사고수가 있어야 돼. 그 사고수가 뭐 차사고수라기보다는 내가 한번 크게 놀라면서 아프게 그런 상황이 오셔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아프신 적이 있으셔?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냥 항상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아픈 거. 내 몸에 크게 표적이 와서 내가 몸이 아팠던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네, 수술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몸그 상태가 내 원래 몸도 안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본인 신과물에서 온것 같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몸이 아팠구나라고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었지만, 내가 느껴지기에는 신의 가물로 인해서 내가 항상 늘 몸이 불편하고 항상 여기가 무겁고 정신이 맑지를 못했다 그러시고, 누구를 만나도 다 정을 큰 정을 쏟지를 못했어, 본인이. 그쵸? 맞으면 맞다, 틀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해주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선택을 결혼이라는 걸 잡았지만 후회하게 됐어. 남편이 불안해. 맞아요. 남편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본인 가슴속에 이미 피멍 아닌 피멍이 들은 상태고, 결혼 왜 빨리 했어? 혼자 임신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해도 될때 선택을 네. 했기 때문에 그게 혼전 임신이라는 거지. 네. 근데 본인 너무 미안해. 남편은 되게 밖에서는 칭찬받고 정말 인성 좋고 정말 남들한테 지지받고 막 이렇게 정말 누구한테도 모자라지 않는 남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당신한테는 안 그래? 밖이랑 집이랑 너무 틀려요. 숨 막혀, 본인이. 숨이 막혀. 나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나도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나만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 난 사람처럼 내 남편은 밖에서만 호인이야. 어떻게 살아? 애 때문에 계속 참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왜 당신 애기 예뻐? 예쁘게 보이는 거 맞아. 근데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어, 본인 스스로도. 근데 그게 지금은 당장 크게 표출은 안 되지만, 그게 아이한테도 본의 아니게 표출이 될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난 걱정이야. 본인 남편이 밖에서 조금 아니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난 보여. 본인이 아시는 바 있어? 그냥 진 여자의 촉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그냥 직감만 있는 에 거야, 그쵸 아직은? 뭐 물증이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근데 남편이 희한한 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거든 원래는. 맞아요. 그쵸?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티를 내는데 다른 여자 같았으면 몰랐어야지가 맞아. 근데 당신은 신과물이야. 촉이 너무 좋아. 옛날에 꿈도 꾸면 잘 맞았을걸? 그 본인이 한마디 한마디 그냥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아마 맞은 일들이 많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거짓말 못하는 남편인데 거짓말 한 게 본인 촉에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증이 없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너 바람 피지!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내 이미 말하고 싶어. 근데 티는 못 내. 왜? 내 가정이 깨질까봐. 내가 선택한 게 다 무너지지, 와르르 무너져 버릴까봐. 근데 본인이 어쨌든 작년 수전부터 본인 남편과의 아기를 낳고 나서 남편과의 이별수 공방이 껴버렸어, 이미. 그러면서 두 분이서 시비수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남편한테 원망하니 원망도 있을 거고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을 거야, 항상. 늘. 그러면서 당신은 더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시고 내가 아까 자꾸 처음부터 본인한테 신과물 신과물 얘기를 하는 게 본인 집안에 신의 그런 기물들이 보여.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 맞고 신의 기물들이 자꾸 보이고 근데 지금 뚜렷하게 이거를 잡고 가시는 분은 딱히 보이지 않아.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그쪽에 종사하셨고 고모가 그 밑을 받아가지고 하셨다가 지금 그 신당을 없애시고 지금 엄청 힘드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신을 고모가 받았고 네. 할머니도 무당 생활을 했지만 네. 지금은 무당 생활을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무당의 기물 같은 거는 보이나 이거를 잡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 발언하고 손님 보고 뭐 일하고 이렇게 네. 다니시는 그렇게 줄 잡고 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은 신의 풍파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당사주를 갖고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게 힘들 때 아니한 선택을 해서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격이야 지금. 근데 본인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그 신의 가물이라기보다는 신의 표적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실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내 가슴 속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 내 어깨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럴 만한 사주가 된다는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도 올바른 남자를 못 만나고 내가 올바른 남자를 만났어도 결론은 거꾸로 내가 이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더 고달파졌다는 뜻이야. 이혼하고 싶어?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데 근데 애기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이혼을 못하는 거야? 그쵸. 근데 본인 이상하게 왜 5월달, 6월달에 본인이 이동수가 보여. 이동수가 보이면서 지금은 애기 키우느라 뭐 그렇게 있겠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금전, 내 근력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계신 거야 지금? 네. 다음 달 복직. 복직하세요? 네. 복직은 아니고 직장 구할 예정이어서 이미 면접 이런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동수가 끼면서 그 이동수가 뭐 집에 이사라던가 뭔가 이런 이동이 아니라 내 근력으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이동수가 끼면서 5월 달쯤 되시면 내가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모니터도 뭔가가 보이고 이런 서류들이 보이면서 자꾸 뭐 말하는 직업처럼 보여.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게 그쪽이야? 네. 그러니까 말로다가 사람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홀리듯이 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이니까 내 근력을 조금 찾아서 그거를 내 힘을 키우고 나 같으면 난 남편 용서 못해. 지금도 용서 못해요. 그쵸. 진짜. 근데 지금 초기니까 본인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그 결혼 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촉이 더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있어. 내가 느껴지기에는 있고 진짜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밖에서 이 남편이 이 지금 만나시는 분과 뭔가 이별이 껴서 정리가 된다 해도 이 남자한테는 또다시 또 여자가 붙어 사주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본인은 항상 집안에서 혼자 울어야 돼.
나는 그런 삶, 애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도 애기 혼자 키우는 입장이지만 난 그렇게는 나는 못 살고 본인 그러다가 본인이 죽어. 그쵸? 그러다 보니 어쨌든 본인은 내 근력을 삼아서 뭔가를 꾸려놓고 쇼부를 봐도 쇼부를 봐야지 올해를 조심해라 내년을 조심해라는 수가 또 나와 작년부터 2, 3년 상간에 본인의 두 분 내외의 이별수가 보여. 그러니 그 시기를 잘 넘기고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시면 좋으실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궁금하신 거 있어? 지금 내 현재 임신 중이거든요. 둘째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계획하고 한 거긴 하지만 몇 월 달 예정이에요? 12월 예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내 둘째가 생기면 남편이 조금 마음을 더 잡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어 사실상. 네. 근데 마음속에서 왜 후회해? 처음에는 아기가 안 생겼을 때는 내 남편의 그런 내 직감으로 인해서 그런 뭐 둘째가 생기면 내 남편이 괜찮아지겠지 조금 가장으로서 마음을 잡아주겠지라고 하는 희망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 부부 내에서 결정을 해서 임신을 하신 건 맞아. 그쵸? 그치만 왜 본인이 이 일 또한 후회하냐 이 말이야 내 마음 속에서. 모르겠어? 제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까? 그렇게 해서 잡힐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이도 있어도 내가 힘든데 이 두 아이가 만약에 이 아이도 태어나면 두 아이를 데리고 내가 이 아이 둘만 보고 남편을 저런 남편을 보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보여.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본인의 집안에 신의 그런 줄기를 좀 정리를 하든 뭔가를 누가 그거를 잡아서 끌고 가든 정리를 하셔야지만 본인 몸수도 안 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이별수가 보인다는 거. 지금 태어날 아기가 있지만 이별수가 보인다는 거. 정말 여자로서 애 뱃속에 갖고 이혼을 할까? 그냥 살아야 되나? 내가 눈 감아주고 살아야 되나? 정말 비참하거든 그거. 맞아요. 진짜 비참해. 자기는 나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땡이겠지만 나는 이런 몸 상태로 이런 정신 상태로 나는 아이를 내 뱃속에 키워가면서 있어야 돼. 희망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기요!